his job. His family. But nothing lasts forever. 블랙 위도우의 예고편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영화 개봉까지 반년이나 남은 시점에서 나온 첫 번째 예고편이라 등장하는 캐릭터와 빌런 정도의 정보를 제외하고는 정보가 많이 공개되진 않았는데요. 공개된 정보가 적긴 하지만 지금까지 나온 개봉 전 정보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등장하는 캐릭터부터 한번 볼까요? 처음 봤을 땐 뭐지? 이 끔찍한 혼종은? 빌런인가? 싶었는데 이 캐릭터의 정체는 소련의 캡틴인 레드 가디언입니다. 영화 헬보이에서 헬보이 역할을 맡았던 데이비드 하버가 레드 가디언 역을 맡았습니다. 원작에서는 캡틴과 대립하는 빌런과 히어로를 오가며 활약했던 캐릭터인데요. 또 코믹스에서는 블랙 위도우의 남편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역시 그래서 그런지 쳐다보는 눈빛이. 하지만 영화에서는 You got fat. 그렇다고 하네요. 트레일러 영상에서 나타샤와 같은 기술을 구사하며 나타샤와 구면으로 보이는 이 인물은 옐레나 벨로바입니다. 옐레나 역은 드웨인 존슨과 같이 출연한 WWE 레슬링 영화 파이팅 윈 마이 패밀리에 출연했던 플로렌스 퓨가 연기합니다. 원작에서 옐레나는 나타샤가 미국에 정착한 이후에 러시아에서 키워낸 나타샤의 뒤를 잇는 블랙 위도우인데요. 같은 블랙 위도우 양성소인 레드룸에서 자랐기 때문인지 예고편의 싸움을 봐도 미러전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인물 멜리나 보스토코프 역은 레이첼 와이즈가 연기합니다. 레이첼 와이즈는 영화 콘스탄틴의 여자 주인공 안젤라 도슨 역을 연기한 배우이며 현재 007 시리즈에서 007 역을 맡고 있는 다니엘 크레이그의 와이프입니다. 레이첼 와이즈가 인터뷰에서 자신의 역할도 블랙 위도우라며 밝힌 적이 있는데요. 원래 블랙 위도우는 한 명의 인물을 가리키는 명칭이 아닌 007처럼 스파이로서 코드네임을 나타내는 명칭이며 자신과 플로렌스 퓨 외에도 많은 블랙 위도우들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영화 포스터에서도 나타샤 역의 스칼렛 요한슨과 그 뒤로 옐레나 역의 플로렌스 퓨, 그 뒤로 쭉 서 있는 이 배우들이 레드룸에서 키워진 또 다른 블랙 위도우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영화의 메인 빌런은 태스크마스터입니다. 태스크마스터는 원작에서는 주로 어벤져스의 적으로 나왔으며 엄청난 기억력을 바탕으로 상대방의 싸움 동작을 카피하여 자신의 무술로 만들 수 있는 초인적인 체술 능력을 가진 빌런입니다. 여담으로 원작에서는 데드풀에게 엄청 털린 이후에 복수의 일을 갈고 있어요. 블랙 위도우의 예고편 내용들을 하나하나 잘라서 보면 이전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에서도 나왔던 자신의 악몽 레드룸에서의 과거를 보여주고 과거로부터 도망치지 않겠다고 말하는 나타샤. I've lived a lot of lives, but I'm done running from my past. 그리고 자신이 과거에 생활하던 부다페스트의 집을 찾아가며 예고편이 시작됩니다. What brings you home? 시간적 배경이 11호와 인피니티 워 사이라는 추측이 매우 많으며 11호 이후에 도망자가 된 블랙 위도우 나타샤가 도망자의 신세로 자신의 과거와 관련된 스토리를 풀어나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11호에서 캡틴 일행을 수배한 로스 장군이 트레일러 영상에 다시 등장한 모습도 볼 수 있고요. 또 예고편 영상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나타샤가 또 다른 블랙 위도우 옐레나를 동생으로 부르는 대사, 소련의 캡틴 레드 가디언이 가족이 다 모였네 라고 하는 대사, 그리고 레드 가디언의 출신이 소련이라는 점과 소련에서 양성된 블랙 위도우들이라는 캐릭터를 봤을 때 이들이 블랙 위도우 양성소인 레드룸 또는 구소련 KGB 출신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나타샤의 대사에서 할 일이 남았으니 출발점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하는 대화 내용으로 봐서는 자신들의 과거 시작 지점인 레드룸이나 KGB와의 싸움을 하려는 것으로 보이고 또 나타샤 일행 3명이서 도망치는 장면과 그녀를 추격하는 것으로 보이는 태스크마스터의 모습을 보면 3명의 블랙 위도우가 레드 가디언을 찾아가 합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나타샤 일행이 블랙위도우 양성소를 없애려고 움직이며 그 과정에서 빌런인 태스크마스터와 부딪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촬영 장소는 헝가리의 부다페스트부터 노르웨이의 설원까지 배경으로 보이는데요. 부다페스트 하면 어벤져스에서 블랙위도우와 호크아이가 나눴던 대화를 떠올리게 됩니다. You and I remember Budapest very differently. 이번 영화에서 그들이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을지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영화 개봉일은 2020년 5월로 앞으로 예고편 영상이 차례로 더 나올 거고 개봉 전 정보들도 점점 더 공개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흥미로운 정보들과 예고편이 더 공개되면 추가 정보를 다룬 영상을 이후에 올릴 예정이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Go.